안녕하세요. 오늘 저녁에 버섯전골을 해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소고기 버섯전골인데 소고기 불고기용 고기를 양념해 놓은 거고요. 간장에 이건 육수를 끓여서 할 건데요. 육수는 한 1.2리터 물에다가 무 몇 쪽하고 대파, 표고하고 멸치, 육수용 멸치 한 7~8개 하고 이렇게 넣어서 끓이다가 이 야채를 넣어서 전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채는 배추 한 줌 정도 하고 팽이버섯, 청경채 하고 표고버섯, 느타리버섯, 새송이버섯, 양파, 대파 썰은 거 이렇게 넣고 끓여보도록 할게요. 요거는 쯔유예요, 쯔유. 국물 맛 내는 데 넣는 거. 쯔유를 넣고 오늘은 또 버섯전골을 해볼게요. 국간장을 조금 여기 넣고 끓일게요. 국간장 한 스푼 정도. 네, 국물이 좀 많이 우러났어요. 여기다가 쯔유를 좀 넣을게요. 간을 할게요. 2스푼 반 정도 쯔유 넣었어요. 좀 더 끓이다가 건져내고 야채를 넣을게요. 야채를 넣어 볼게요. 야채를 배추 넣고 청경채, 느타리버섯 좀 찢어서 넣어야 돼요. 새송이버섯, 표고, 팽이버섯 먹기 좋게 찢어서 양파도 하나 넣고 요거는 파예요. 파 여기에 고구마도 넣어도 되고 떡 종류 넣어도 되고 이게 떡이거든요. 제가 냉동실에 감자떡 있는 거 그거를 꺼내 왔어요. 그거를 이렇게 넣어서 익혀서 먹어볼게요. 여기다가 소고기를 이제 넣을 거예요. 당면 불려놨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괜찮아요. 고기를
300g이에요. 맛있는 냄새, 간을 한번 볼까요? 아, 굉장히 맛있다. 거의 다 익었어요.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또 소고기 버섯 전골을 또 맛있게 끓여 보았어요. 여러분,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